헬로우. 학교 가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학교에 오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동네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지금 집에서 나왔고요. 맨 처음에 치킨집과 한식집, 김밥집이 있고요. 우리 개발구에는 한국 음식점이 많아서 나쁘지 않아요. 시내보다 더 맛있대, 여기 있는 집들이. 아무튼 저는 이렇게 걸어서 15분 정도 소요되는 출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홍싱하이고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큰 길을 건널 필요가 없는 학교 근처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자, 우리 집에서 출발하면 엄청 넓은 8차선 대로를 이렇게 무단횡단을 해야 돼요. 물론 횡단보도는 있지만 멀어서 다들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으면 여기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딱 8차선을 지나면 인파운 광장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도가게도 있고 KFC도 있고 마라탕집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아슨즈도 있고 홀리데이 빵집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중국 은행, 뭐 보안이 필요한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생활용품, 뭐 뷰티용품 필요할 때 그런 건 괜찮은데, 몇 달 살면 더 넓은 데로 나가고 싶어지죠. 노점상도 많고요. 여기 한국마트 있어요. 한국마트는 우리 동네에 총 3개. 방금 그거랑 또 좀 가다 보면 하나 있고, 우리 집 앞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한국 식료품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면 위치빵에 중동구매 그런 것도 있어서 다 사 먹을 수 있고요. 저기 선생님이 보이네요. 사거리를 한 번 더 건너고 여기는 중국식 아침 식당. 아직 직접 가서 먹어보진 못했어요. 누가 옛날에 사줘서 먹어보긴 했는데. 그 옆에 슈퍼. 슈퍼는 엄청 많아. 야채 가격은 엄청 싸고, 과일도 엄청 싸고, 종류 다양하고. 그 옆에 강아지 애견용품, 그 옆에 고깃집. 집 소개하는 걸 또 까먹고 그냥 막 왔다. 여기는 학교 바로 앞집인데, 문화원. 그리고 저기 학교 바로 옆집은 뭐더라? 해부경전. 그리고 우리 집이랑 학교랑 가운데 있는 거는 루이스 성청. 딱 그 정도에 많이 살고요. 이 주변에 아파트가 엄청 많긴 한데 내부가 많이 지저분하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애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노는 학원, 놀이학원.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손잡고 다니는 애들 엄청 많고요. 저기 우리 학교예요. 아침에는 교통지도를 해주세요. 경비 아저씨들이. 저는 들어가서 일을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똑. 진 카이먼. 시에시. 그것은 바로 전시 공간. 뿅.